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러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자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도 335페이지에 로마자 3번 업무로 인한 행위 했습니다. 삼마일러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미 및 유격성 조항 요건. 업무로 인한 행위란 직업 업무 내지 직무 윤리의 정당한 수행을 위해 한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개념은 사람이 자신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할 의사로 행하는 사무 또는 사고 해석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업무는 보호법인이나 행위 주체로서의 업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업무이다. 업무로 인한 행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의 내용이 공익성, 전문성, 윤리성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회상규 분리배상을 20주 내에 포괄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이해하는 한 업무로 인한 행위가 정당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 그 자체가 정당하여야 하고 업무의 수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업무로 인한 행위의 예로는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직무 수행 행위 등이 있다. 그 밖에 의사의 치료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336페이지 2번에 변호사와 성직자의 업무 행위. 양가 1번에 변호사의 변론 중 행위.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중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묵비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변론 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옮기는 날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성직자의 직무회의. 성직자가 고해성사 등 직무 수행 등 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고발하지 않거나 묵비하는 경우에는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양가로 이번에 성직자의 직무 행위. 성직자가 고해성사 등 직무 수행 중에 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고발하지 않거나 묵비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성직자라도 죄 지은 자를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안심처를 마련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번의 의사의 치료행위. 양가로 1번의 치료행위의 개념. 의사의 치료행위란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 개선시키기 위해서 의술의 법칙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의사의 치료행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양가를 1번의 치료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양가를 1번의 학설의 태도, 동그라미 1번의 구속요건의 당성, 배제 사유로 보는 견해, 의사의 치료 행위를 실질적,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치료 행위가 성공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구속요건의 당성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환자의 건강을 개선, 회복시킨 성공한 치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으며 불법 행위 불법 부정, 상해라는 결과도 없으므로 결과 불법 부정, 환자의 승낙의 의무나 의술의 법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죄의 구속요건의 당성이 배제되고 실패한 경우라도 결과 불법 인정, 치료의사에 따라 통상의 의술을 법칙을 지켰다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되므로 행위불법 부정, 상해죄나 업무상 과실상죄 337페이지 구속요건의 당성이 부정된다고 한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의술의 법칙에 반하거나 비통상적인 치료행위가 실패한 경우에 사안에 따라 상해죄 내지 업무상과 실질상죄의 구속요건의 당성과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견해, 치료행위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의사의 치료행위도 신체침해 즉 생리적 기능에서는 수반함으로 일단 상해죄의 구속요건의 당성을 인정한 후에 위법성 조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는 견해와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으로 보는 견해도 나뉘어진다. 동그라미 3번의 2분설. 의사의 치료 및 수술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해죄의 구속요건의 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치료 및 수술의 종류에 따라 종래 상태와 비교하여 환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속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의사의 치료 및 수술 행위의 예로서 자궁독출, 다리 절단, 성형수술, 치열이나 장기 적출 수술, 불임 수술, 거세 수술, 성별환 수술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방가로 이번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종래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와 위법성을 조각시켜왔으나 태도를 바꾸어 의사가 환자인 피해자에게 수술의 경과 등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이행한 후 피해자의 일을 승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 혹은 모신에 근거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선락으로 볼 수 없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게 된다. 방금 3번의 결론. 의사의 치료 행위를 구속요건의 당성 조각 사유로 보게 되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 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환자의 동의에 하자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동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분쟁 해결 방식이 의사 중심적이어서 환자 보호에 소홀해지게 되는 문제점은 이분설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의사 338페이지가 통상의 의술 법칙을 준수한 이상 환자의 승낙 여부를 고민하고 비록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환자 보호를 위해 의사의 치료 행위를 철저하게 환자 중심적 사고에서 파괴 한다면 의사의 치료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의 범위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의 승낙 이외에 범죄성 배제 사유로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행위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술하여 생명을 구했을 때에는 환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긴급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치료 행위가 모두 일단 상해죄나 업무상과 실질상죄의 구속요건의 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치료 행위 가운데에도 처음부터 신체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치료 행위, 각종 진찰 행위나 상처에 소독하거나 검진 행위 혹은 골절 치료 등은 상해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것도 올려두고 다음 거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로 진도를 좀 많이 나가리길요. 애까지 한 걸로 두고 또 다음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